에딘버러 성에 휴가를 갔다가 숲에서 잃어버린 거예요. 숲에 산책을 하는데 걔가 숲속으로 들어갔다 길을 잃어버리고 다시 돌아오지 않은 겁니다. 왕의 부처가 너무 기뻐하면서 죽었던 자식 돌아온 것처럼 기뻐하면서 그 개를 행복하게 아주 사랑받으며 잘살수 있도록 했다. 그런 얘기입니다. 여러분,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? 이 개가, 이 강아지가 왕의 품으로 돌아가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? 강아지가 잘났기 때문입니까? 뭔가 좋은 일을 했기 때문입니까? 강아지가 숲속에서 그런 오랫동안 여러 날잘 버텼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? 아니죠. 이 강아지가 그 목걸이의 이름표 때문에 왕에게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. 여러분, 그렇습니다.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냐? 바로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. 충성, 봉사, 헌신은 두 번째입니다.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. 우리는 주님에게 속한 주님의 백성이다. 따라 합시다.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.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.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있었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었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이 있었다. 예, 14만 4천은 제가 말씀드렸죠.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라.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.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수를 알고 있지만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. 그런데 이 14만 4천에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.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. 여러분, 우리의 영혼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, 어린 양 예수의 이름,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새겨져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. 이 이름 못 받으면 마귀 이름, 마귀의 666인을 받게 되는 거예요.